여러분들이 이제 또 심심찮게 나오는 질문 중에 올해 국가직, 지방직 난이도나 경향수임이 어떻게 예측하나요? 뭐 이렇게 이제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사실 뭐 제가 출제자가 아닌데 그걸 어떻게 정확하게 알겠습니까? 근데 이게 경향은 이제 국가고시센터 나름의 경향은 뭐 최근 2, 3년 동안 일정해요. 그래서 이제 그건 이제 기출문제 풀어보시면 시행처별로 풀어보시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감잡을 수 있는 부분이고. 이제 난이도가 이제 조금 걱정이잖아요. 갑자기 확 어렵게 나온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좀 당황할 수가 있으니까. 근데 이제 지금까지 보면 지방직의 경우에는 한 번도 뭐 이게 아주 어렵거나 아주 쉽거나 이렇게 나온 적이 없어. 지방직은 진짜 난이도가 지금까지 4, 5년 동안 일정했어. 일정했어. 그런데 이제 국가직이 문제지. 국가직이 이제 냉탕 온탕을 왔다 갔다 했어. 지금까지 제일 어려웠던 게 이제 2018년 국가직 9급이었지. 근데 이제 그렇게 나오면 그건 난이도 조절을 잘못한 거고, 그렇게 나오면 대비 방법이 없어요. 그건 진짜 그때는 국가직 전국 일행도 7점 맞고 합격하고 그랬었어. 합격자들이 뭐 한국사 60점, 65점 받고 합격한 애들도 수두룩했었어. 이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거는 난이도 조절을 완전히 잘못한 거지. 그런데 이제 그걸 빼면 지금까지 좀 어려웠던 게 언제냐면은 2017년 하반기야. 그거는 이제 좀 어려웠어. 좀 어려워서 뭐 이렇게 80점 맞고 합격한 사람들도 꽤 많았어. 그러니까 이제 평상시보다도 한 5점, 10점 더 어려웠던 거지. 여러분들이 이제 만약에 올해 국가직 9급이 좀 어렵게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가정을 한다면 그 2017년 하반기 국가직을 프린트해갖고 시행처별로 프린트해가지고 우리 사이트에서 그래서 한번 풀어보세요. 그러면 이제 아, 이 정도면 9급에서 꽤 어렵게 나오면 이 정도까지 나올 수도 있겠구나 하는 그런 예상을 좀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2016년 국가직 9급도 조금 어려운 편이었어.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2017년 국가직 9급, 2017년, 19년 국가직 9급은 아주 쉬웠어. 너무 쉬워서 뭐 변별력이 거의 없다고 할 정도였어. 그러니까 그렇게 좀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올해는 작년 지방직에서 영어가 조금 어려웠는데 실제로 대거 꽈락 사태가 났잖아. 그래서 이제 기술직이 대거 꽈락이 나면서 영어 꽈락 때문에 하반기에 재시험을 쳤잖아. 그래서 이제 이것 때문에 이제 수십억의 행정 비용이 날라갔잖아. 저는 이제 그렇게 본다면 그 교훈이 있기 때문에 올해 국가직과 지방직 영어는 좀 평이하게 내지 않겠냐.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영어라고 하는 게 이제 특수한 과목이니까. 그렇다면 이제 올해 국가직의 경우에는 국어나 세 과목 전부 평이하게 낼것 같진 않고 결국은 이제 국어나 한국사에다가 일정한 둘 중에 한 과목에다 일정한 변별력을 주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뭐 저는 이제 한국사일 가능성도 꽤 있다고 봐요. 근데 다만 이 한국사가 조금 평상시보다 조금 어렵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정말 어려워도 2017년 하반기 국가직 정도 될 거라고 보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대 기준을 2018년 국가직 9급에다 기준을 맞춰서 공부하면 안 돼요. 그러면 대응 방법도 없고, 그다음에 너무 한국사 공부에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서 배가 산으로 간다고. 그러면 다른 과목에 영향을 준다고. 알겠죠? 이 9급이라고 하는 건 다섯 과목의 밸런스가 좀 맞아야 돼. 꼭 명심을 하세요. 알겠죠? 올해 한국사 국가직에서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다. 근데 그 어렵다는 것이 2017년 하반기, 아무리 어려워봐야 2017년 하반기 국가직 정도 보시면 되겠다. 자, 뭐, 제 나름대로의 생각입니다. 답변되셨죠? 자, 마치겠습니다.